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좀 꾸며보았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9월부터 잠시 락다운이 좀 완화가 됐어요. 제가 있는 곳이 최대 위험 구역인데 여기에서 원래는 식당에서 밥을 먹지 못했어요. 식당이 아예 배달이나 테이크아웃만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좀 완화가 돼서 식당에서 50%에서 75%의 테이블에 손님은 받을 수 있게 바뀌었거든요. 뭐 그 외에도 살짝 조금씩 이제 완화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제 입장에서는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예요. 제가 집에서 혼자 부엌 없이 지내니까 밥 먹는 게 끼니 해결하는 게 굉장히 까다로웠거든요. 식당에서 먹을 수도 있게 되었고 장염도 완전히 극복해내었고 겸사겸사 기념으로 오늘 고기를 좀 조지러 가보려고 해요. 평소에 태국 친구들이랑 즐겨가는 샤브샤브 집이 있어요. 무한 리필이죠. 조질 수 있는, 제 맘대로 조질 수 있는. 굉장히 오랜만에 뭐 식당에 가는 거라서 아주 기분이 좋아서 저도 모르게 지금 좀 꾸며보았어요. 막 귀걸이도 하고 날씨도 좋아서 좋네요. 오늘은 이 도시에서 콧구멍에 구멍 좀 콧구멍에 바람 좀 넣어보겠습니다. 파디아이에서 제 가족들이 괜찮다는 곳이죠. 무한 리필이지만 이 주문표로 먹고 싶은 것을 그때그때 주문합니다. 조져봅시다. 조지자. 배불리 먹고 입가심도 빠질 수 없죠. 좀 구석에 있는 카페도 가봅니다. 그거 아세요? 여기 카페 이름이 아띠잖아요.
쉬운 우리말에 아띠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친한 친구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 카페 이름이 또 공교롭게 아띠네요. 이제 얼마 만에 Long time no Americano from since my entrance Bon appétit in French, right? Bon appétit. Bon appétit. Bon appétit in French. But in German, guten appétit. Ah, guten appétit. Guten appétit. Korea. Korea. 잘 먹겠습니다. 아, 깽. 잘 먹겠습니다. 파자타이 긴로이 긴로이 My students don't know 긴로이 so I taught like when I teach about 잘 먹겠습니다 I ask them what is 잘 먹겠습니다 in Thai and they said oh no maybe so I taught Mimi, Kinroy. What? What? Into how? Into how? In the mountain. No, this. No, this. No, say on, do that, move the galoo. Do. Noon. Noon. Dog. Oh, we have to hike. 와, 락다운 완화된 다음에 처음 쇼핑센터 왔는데 사람이 진짜 많네요. 주말이어서 그렇기도 하고 사람들이 다 참았다가 나왔나 봐요. 그러겠죠. 오랜만에 좀 생기가 있네요. 장을 볼까요? 오랜만에 비비고 yes. 알아요? 김치. 어, with 김치. 어, 알아요. 찹 찹. 아이스크림 사고 싶은데 아, 저는 포기합니다. 장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쇼핑센터 나가는 길인데 차가 엄청 많아요. 역시 사람들이 다 여기만 와가지고 여기만 왔나봐요. 하긴 뭐 갈 데가 없으니까 지금 엄청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저도 이제 집으로 돌아가요. 저도 이 인파 중에 하나였네. 다음 외출 때 또 만나요.